판타지 이야기 좋아하시나요? 저 진짜 좋아하거든요. 특히 배경 보면 진짜 저런 곳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해요. 근데 판타지 속에서만 볼법한 진귀한 배경이 실존한다면 믿으시겠나요? 오늘은 실제 판타지 속 세계와 비슷한 장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제 제보 해주신 페이션트님 감사합니다. 실제 판타지 속 세계 같은 장소 탑8입니다 그럼 영상 시작할게요. 8위 모리셔스 수중폭포. 바다에 폭포가 있습니다. 아 물론 실제로 바다 속에서 물이 떨어지진 않지만 수심 깊은 곳으로 물이 떨어지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죠. 모리셔스 수중폭포는 지각변동과 해일 등으로 유실되어 해당 지점의 모래와 점토가 바닷속으로 흘러가 V자 모양의 폭포 현상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주변의 소용돌이가 더더욱 환상적이라는 느낌을 주는 공간이죠. 정말 바다 위나 섬에서는 수중폭포의 광경을 한눈에 볼 순 없지만 비행기를 타고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이 아름다운 곳을 직관할 수 있다고 해요. 이곳엔 여러 썰이 있는데요, 가장 유명한 썰이 작가 마크 트웨인 씨가 이곳을 직관한 뒤 이런 말을 남긴 것입니다. 쉬는 모리셔스를 만들고 난 뒤 천국을 만들었다 라고요. 진짜 환상적이라는 말밖에 안 나오는 곳이라고 해요. 근데 최근에 일본의 원유선이 자초되어 인근 바다를 오염시켰다고 합니다. 빨리 모리셔스 수중폭포가 복원되어 다시 이 명관을 볼 수 있는 날이 당도했으면 합니다. 7위 시베리아 바이칼 호수. 세계 최대의 담수호로 알려진 시베리아 바이칼 호. 40m 아래에 잠긴 동전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투명하며 세계에서 가장 깊고 깨끗한 천혜의 호수로서 시베리아의 진주 또는 성스러운 바다라고 불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예로부터 지역 주민들은 이곳을 성스러운 곳으로 여기기도 했죠. 전세계 민물의 5분의 1이 담겨있을 정도로 세계 최대의 민물 창고인 이곳은 1996년 그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 자체로도 정말 아름답고 멋진 풍경이지만 겨울이 되면 믿을 수 없는 풍경을 보여줍니다. 호수가 얼게 되는데 너무 맑고 투명한 나머지 얼음 위에서 호수를 바라보기만 하더라도 그 자체가 감동이라고 합니다. 진짜 아름답다는 말이 가슴에 와닿지 않나요? 코발트빛으로 얼어붙은 얼음들 봐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꿀팁 하나 드리자면 이곳은 1m 깊이로 두껍게 얼음이 얼기에 자동차로 얼음 위를 드라이브하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6위 중국 단샤지형. 자연이 만든 걸적이라는 소리를 듣는 엄청난 명관을 가진 이곳 중국의 안수성 장예시에 있는 단샤지형입니다. 6500만 년 전에서 1억 3500만 년 전 당시 적색층이 지각운동과 물, 바람 등의 침식작용으로 퇴적을 거쳤고 100% 내추럴 자연채색의 단샤지형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진만 보더라도 여러 물감으로 덧칠한 하나의 회화 작품으로 보이는데요, 그렇기에 불가사의하고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지형 중 하나로 언제든 순위권 안에 든다고 합니다. 그에 따라 무지개산이라는 별칭도 받고 있죠. 이곳은 아름다운 장관만으로 설명을 그치기엔 아까운 곳입니다. 장관을 이루는 붉은 절벽부터 수려한 자연기둥, 탑, 협곡, 계곡, 폭포 등이 있으며 많은 종의 식물들과 동물이 서식하는 생태계의 보고이기도 하죠. 단샤지형은 2009년 유네스코 자연유산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음원석이라는 돌이 있는데 판타지가 따로 없는 모양새입니다. 언젠가 꼭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5위 대만 지우펀. 혹시 영화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보신 적 있으신가요? 쭈르륵 이어지는 계단에 홍등이 마을 곳곳을 밝혀 마을 전체가 붉게 물든 일본풍 느낌인 것 같기도 하면서 중국풍 느낌인 것 같기도 한 건물 양식이 가득한 곳 대만 지우펀은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의 배경과 정말 비슷한 곳입니다. 물론 센과 치히로의 실제 배경지는 아닙니다. 미야자키 하야오 선생님이 직접 밝히셨어요. 하지만 지우펀은 그 느낌을 물씬 받을 수 있는 곳이죠. 여름 오후 6시 30분, 겨울 오후 5시 30분이면 이 마을을 불키는 홍등이 켜지기 시작하는데요, 붉은 빛이 마을을 감쌀 때 감성이 아주 feel so good. 정말 너무너무 아름답다고 합니다. 과거부터 사용하던 양식의 건물들이 진짜 이국적인 풍경을 만든다고 해요. 과거엔 산골 마을이었지만 이곳의 아름다움에 반해 입소문이 돌았고 지금은 대만 여행을 한다면 꼭 들러야 하는 필수 코스가 됐다고 하죠. 아무튼 이 지우펀이라는 곳 사람이 만들었지만 정말 판타지스러운 배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4위 미국 엔텔로프 캐니언. 붉은색을 띠는 나바호 사암에 홍수 빗물 등의 많은 침식작용을 거쳐 자연적으로 생성된 엔텔로프 캐니언. 기묘한 모양의 사암바위 사이로 환상적인 빛들이 들어와 노랑노랑 느낌이 물씬 나는 화려한 색감을 자랑합니다. 아름다운 무늬를 타고 내려오면서 깊어질수록 빛의 명암도 깊어져 형형색색 바뀌는 빛이 정말 말문이 막힐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저런 사진 보니까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사암 사이로 내려오는 빛을 한번 받아보고 싶다는 생각이요. 신에게 선택받은 자 느낌일 것 같은데 나만 그런가? 흑사 판타지 영화에서 CG를 우겨넣은 듯한 생생한 판타지 세계, 포토그래퍼의 로망이라고 불리는 엔텔로프 캐니언 버킷리스트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가보고 싶다 이거. 3위 나미비아 데드블레이. 지금 보고 계신 사진 그림이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100% 리얼 사진입니다. 나미비아와 남아공의 국경지대인 오렌지강에서부터 북쪽으로 앙골라 남부까지 걸쳐있는 길이 1600km의 사막지대, 이곳엔 데드블레이라는 지역이 있죠. 그리고 지금 보시는 사진은 그곳의 사진입니다. 오래전 이곳엔 오렌지강이 흐르며 강 주변에 늪지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물 흐름이 바뀌면서 안쪽의 나무들이 모두 말라 죽게 되었죠. 그렇게 수많은 세월이 흘렀고 지금의 비현실적인 풍경을 만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황량한 느낌이 정말 물씬 나지만 이질적인 느낌으로 황홀한 절경을 뽐내는 데드블레이. 사막이라 정말 뜨겁고 건조할 텐데도 데드블레이의 아름다움은 제게 이곳을 방문할 용기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주네요. 참고로 일반인들이 사진을 찍더라도 사진가급 사진이 나온다고 유명해요. 저 사진 고자인데도 가능하겠죠? 2위 예멘 소코트라 섬. 혹시 용의 피나무 용혈수 들어보셨나요? 이렇게 생긴 나무인데 아마 많이 들어본 나무는 아닐 거예요. 용혈수는 인도양 남예멘 동남쪽 350km 부근에 소코트라라는 섬에만 서식하는 식물이기 때문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곳에 서식하는 식물의 3분의 1이 지구상 어디에도 발견되지 않는 종들이라고 합니다. 무려 825종의 식물 가운데 307종이 다른 곳에 서식하지 않는 희귀종이죠. 정말 특이한 식물들이 정말 많이 자라고 있다고 합니다. 예멘 소코트라 섬은 전 세계에서도 여행을 가기 정말 힘든 곳으로 꼽히기도 하는데요. 가장 큰 이유가 소말리아 해적이 주변에서 활동하며 이곳까지 당도하는 비행기도 흔치 않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사람 손을 많이 타지 않아 천혜의 자연환경이 유지되었다고 하죠. 지금까지 가장 기묘한 섬 중 하나로 꼽히는 이곳은 어디에서도 못 보는 사막 장미들이 피어나고 있으며 보고도 믿기 힘든 다육식물들과 곤충들이 서식한다고 합니다. 1위 뉴질랜드 반딧불 동굴. 어두운 동굴을 수놓는 반짝반짝한 동물들이 가득가득한 이곳 뉴질랜드의 와이토모 반딧불 동굴입니다. 보시다시피 공상과학에서나 나올 법한 광경이 펼쳐지죠. 아 다시 말하지만 CG 절대 아니에요. 진짜 실존하는 동굴이에요. 도보로 가거나 보트를 타고 가야 들어갈 수 있는 이곳은 칠흑같은 어둠 속 자연의 경이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반딧불이 그니까 개똥벌레의 일종인 글로우웜이 마술처럼 빛을 뿜어내서 이런 경관이 펼쳐진다고 하네요. 한국의 반딧불이는 초록색 느낌이죠. 이곳의 반딧불이는 밝은 청색빛을 뜹니다. 그리고 다 모여있어요. 그래서 밤하늘의 별들이 눈앞에 펼쳐져 있다는 생각이 들죠. 이런 빛이 술을 헤아릴 수 없이 많다고 합니다. 얼마나 예쁠까요 정말. 근데 이 청색빛은 비단 인간에게만 매력적인 색은 아니라고 합니다. 다른 곤충들에게도 매력적으로 보이기에 이 빛으로 타 곤충들을 유인해 잡아먹는다고 해요. 이곳은 멸종 위기에 처한 벌레들을 위해 사진 촬영이 극히 제한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의 신비로움은 눈에 담아가야만 하죠. 오늘은 여기까지. 역시 세상은 넓습니다. 이 컨텐츠를 만들면서 수많은 장소를 조사하게 되었는데요. 상상 속에만 존재하던 곳들이 정말 실존하더라고요. 이런 곳들을 찾아보다 보니 어느새 제 버킷리스트 북이 빽빽해졌네요.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이곳저곳 떠나고 싶다는 생각이 그득그득합니다. 비단 저뿐만이 아니겠죠? 조금만 참고 조금만 더 기다리다 보면 언젠가 세계 어디든 놀러갈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는 것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열심히 활동하는 샤말람이 되겠습니다. 말차분들 정말 고맙고 사랑합니다. 그럼 저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뿅!